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은 같은 곳에서 출발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결과의 차이는 바로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케팅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있는데요. 유럽이 영업사원 두 명이 현지인들에게 구두를 팔기 위해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현지인들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애초에 신발을 신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러자 한 명은 이 사람들한테 구두를 파는 건 어렵겠어 라며 실망해서 바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은 매우 기뻐하며 아무도 신발을 안 신는단 말이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현지인들에게 신발을 소개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이 신발을 사게끔 했죠. 결국 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한 사람은 실패할 것으로 생각했고 다른 한 사람은 넘치는 자신감과 적극성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가짐의 차이이죠. 실패한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실패합니다. 그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너무 어려운 일이야, 난 못할 것 같아 라며 노력해보지도 않고서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되면 실패라는 늪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대합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스스로 난 해낼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암시로 맞닥뜨린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며 멈추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주변 환경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거나 친구가 없다거나 운이 없다고 투덜거리죠.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아주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합니다. 또한 어리석게도 현재의 상황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무슨 일을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역시 자신이 생각이 맞았다고 여기고 나중에 외부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생각을 고수하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실패한 원인은 환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로 환경을 받아들이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사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이자 죽음이 수용소에서의 저자인 빅토르 프랑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마지막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바로 자신이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요. 또 독일의 저명한 심리학자 칼 마르베는 이렇게 말했죠. 가장 자주 일어나고 동시에 가장 대가가 큰 잘못은 바로 성공의 특별한 천재성, 특별한 매력 또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요.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자신이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심리, 감정, 정신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마음가짐은 어떤 태도로 환경을 대하는가에 달렸죠. 복잡한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외부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외부 환경을 바꾸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사고방식과 습관을 바꾸어 성공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 문제가 생기면 곧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마음가짐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성공하고자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가짐만큼은 언제나 긍정적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가짐 탓에 성공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자신에게 잠재한 역량을 찾아내고 발휘하게 하여 어려움을 해결하고 성공하도록 도와주어 우리가 더 빠르게 성공을 쟁취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마음가짐은 비관적이고 소극적인 행동을 유발해서 한번 시도해 보려는 마음조차 들지 않게끔 만들어 매번 헛되이 기회를 날려버리고 결국 우리를 실패로 이끌 뿐입니다. 마음가짐이 긍정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주 간단한데요.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은 일이라도 기꺼이 하겠다고 대답한다면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것입니다. 신은 언제나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행운을 선물하기 때문이죠.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필요할 때 꺼내어 잠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갖추어야 할 일종의 가치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다가도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면 금세 자신감을 잃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따위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다시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마음가짐이 사람은 항상 자신이 생각하기에 정확한 기준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눈앞에 있을지라도 부정적인 마음가짐이 그의 두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과 소극적인 태도가 점점 굳어져 영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겨울이 엄동설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죠. 반대로 희망이 없으면 노력해야 할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백만장자인데 어떤 사람은 빈털터리인 것일까요? 모두 똑같은 사람인데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은 인생이 고달프기만 한 것일까요? 이런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회가 있을 때 잡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강한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강한 마음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죠. 강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겸허하고 안정적이며 관용을 베푸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목표를 정확히 알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또한 외부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이상과 목표만 바라볼 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무언가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일이 거의 없으며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강한 마음, 바로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 있습니다. 마음이 강한 사람은 아무리 큰 실패와 좌절을 만나도 용감하게 딛고 일어서죠. 이런 의지와 신념은 말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며 자신감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부족한 점을 인정하죠. 그래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들어도 걱정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날카로운 이성과 지혜로 상대방이 다른 의견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 안에서 좋은 것만 받아들여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마음이 강한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당당합니다. 이런 사람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하고 끝까지 자신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는 난관과 실패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며 그 경험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죠. 또한 언제나 자신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기에 노력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며 끝까지 노력해서 목표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성공하는 사람은 난관과 고통, 실패, 좌절을 겪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단련합니다. 그러니 주변의 문제나 불리한 점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즐겁게 해야 하는 거죠. 비록 지금은 우리에게 별로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이루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이 나타나서 기꺼이 도와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은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열정적이고 친절한 태도로 우리의 도움에 꼭 보답하고자 할 것입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모든 사물과 일을 대하고 공경에 부딪히더라도 언제나 미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성공으로 가는 길이 통행증과 같은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러이 받아들이고 자신과 다른 관점도 받아들이면 이를 통해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마음을 강하게 단련하고 싶다면 날카로운 이성과 지혜, 명석한 사고로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잃기만 한다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대신 왜 잃었는지를 생각해보고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온 세상은 천국일 것입니다. 큰 실패를 겪고 빈 털터리가 될 수도 있지만 텅 빈 주머니가 곧 텅 빈 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경험으로 무척 고심하거나 시리에 빠질 수는 있지만 마음마저 텅 비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환경이 어떤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이 작은 호텔의 종업원인 조지 버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폭우가 내리던 날 밤 노부부가 호텔에 들어와 방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호텔에는 빈 방이 없었고 근처의 모든 호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텔의 종업원은 노인들을 다시 폭우 속으로 내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날씨가 안 좋으니 다시 나가실 수는 없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 방에 묵으셔도 좋습니다. 호텔 방처럼 호화롭지는 않지만 깨끗하답니다. 저는 오늘 야근이니까 편히 쉬실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거듭 말하고 호텔 직원의 호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방값을 내려고 하자 조지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조지는 밝게 미소 지으며 어제 저는 야근 수당을 받았는걸요. 어차피 방은 비어 있었을 테니까 방값은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든 호텔에 필요한 사람이군요. 언젠가 내가 당신에게 멋진 호텔 하나를 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지는 그의 칭찬과 농담을 웃으면서 받아들였습니다. 몇 년 후 여전히 그 호텔에서 일하던 조지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 노신사에게서 온 편지였죠. 그는 편지에 자신을 만나러 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쓰고 비행기 표를 함께 보냈습니다. 조지는 얼마 후 무척 화려한 건물 앞에서 노신사와 만났습니다. 노신사는 건물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죠. 그때 내가 호텔을 지어주고 싶다고 한 말을 기억합니까?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조지는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농담이시죠? 어떻게 이런 일이? 실례하지만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요? 그러자 노신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부부에게 보여준 친절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호텔을 경영하는 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조지가 베푼 단 한 번의 친절이 몇 년 후 이렇게 큰 보답으로 돌아올지 당시에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바로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건네는 위로, 친절, 배려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면 곧 사방에서 자신을 위한 박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곧 우리의 성공에 한 발 다가서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돕는 일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심과 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베풀어 그에 대한 보답으로 얻게 되는 기회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진심을 다하고 강한 마음을 달려내야 하는 거죠. 사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우리 곁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오직 단 하나, 자신의 영혼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을 가장 소중히 다루고 온 마음을 다해서 보호해야 하는 거죠. 성공하는 데 필요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자신감 등은 모두 건강한 영혼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자아인식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고 그 내용을 종합해서 자아를 정확히 인식해야 하는 거죠.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그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강한 마음을 바탕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이 평가를 듣고 날카로운 이성과 지혜로 그것을 분석하여 좋은 평가는 에너지로 삼고 좋지 않은 부분은 교훈으로 삼아 자아를 완성해 나가야 하는 거죠. 건강한 영혼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자신감, 유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모두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두 사람이 창밖을 바라볼 때 한 사람은 진흙탕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봅니다. 건강한 영혼은 건강한 신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몸이 허약하고 병에 걸리면 우울해지고 무슨 일을 하든 비관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감정은 다시 병을 더 깊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려면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동시에 신체 건강에도 힘써야 하는 거죠. 건강한 영혼과 건강한 신체는 성공이 기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공을 하고 싶다면 나는 능력이 있고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맴돌아야 합니다. 자신이 능력을 인정하고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상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에게 강한 자신감과 용기까지 있다면 성공의 기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성공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좀 더 빠르게 성공하려면 본받을 인물을 한 명 정하고 항상 떠올리면서 그 인물과 같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우선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을 이겨낸 사람만이 외부 환경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의미이죠. 자기 내면의 문제점을 극복하면 여러분은 더욱 강해져서 주변이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를 얻는 외적인 성공만으로는 자신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초월한 사람은 외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영혼, 마음가짐과 같은 주관적 요소이기는 하지만 사실 객관적인 환경이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관적 요소가 똑같을 때 객관적 요소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죠. 그러므로 현재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철저하게 분석해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불리한 환경이라면 빨리 유리한 환경으로 바꾸어야만 하는 거죠. 군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붉은 안주를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든다 라는 뜻입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과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 우리도 감정이 가라앉고 아무런 목표도 투지도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목표가 뚜렷하고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설령 유약하고 비관적이던 사람이라도 주변 사람들이 열정에 영향을 받아 용감하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결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금, 환경, 동료 같은 객관적인 요소들은 절대 우리를 완전히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자신인 거죠. 우리의 영혼, 감정, 사고, 용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울함에 빠지면 성공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가 없으면 현재 상황에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하면 난관과 실패를 정면으로 마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없죠. 쉬지 않고 더 나은 자아를 찾으려 노력한다면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초월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실함과 투지입니다. 성공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초월하는 것은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지만 성실함과 투지가 있다면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목표를 바라보고 끝없이 노력한다면 결국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좀처럼 잘 오지 않는 좋은 기회가 다가왔는데 자신에게 특별한 천부적인 재능이 없다면 성실함과 투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자신을 초월할 때 두 번째 필요한 것은 흥미입니다. 흥미란 외부의 어떤 것에 대한 관심, 그것을 향한 마음입니다. 어떤 것에 큰 흥미를 느끼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강한 자신감으로 성공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흥미는 가장 좋은 추진력이며 종종 천부적인 재능이 힘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흥미로 스스로를 초월한 사람이죠. 그는 매일 실험실에서 12시간이 넘게 일했습니다. 아예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며칠씩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죠. 그러나 에디슨은 실험실에서 일하는 모든 순간에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과학에 대한 이렇게 강한 흥미는 그가 성공에 이르는데 강한 추진력이 되었죠.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 종사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잠재 능력을 90% 정도 발휘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의 효율이 매우 높으며 쉽게 피로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혀졌죠. 자신을 초월할 때 가장 좋은 추진력은 바로 흥미, 그리고 흥미가 만들어낸 의지입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이에 관해 어떤 사람들은 평생 혹은 몇 대에 걸쳐 쓸 수 있는 돈을 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집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번듯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성공이란 인생의 가치관과 영혼이 추구하는 것을 모두 이룬 상태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것을 이루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과 흥분이 바로 성공인 거죠. 누구나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보통 어느 정도의 재물과 지위를 손에 넣으면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성공을 원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모범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은 자연스레 다른 사람을 돕게 됩니다. 경제적인 성공을 넘어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도울 때 생겨나는 영향력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깊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정신적 성공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고 이와 함께 상대방에게서 사랑과 감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돕는 사람이 많아지면 얻을 수 있는 사랑과 감사도 그만큼 많아지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눈앞의 난관과 역경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면 스스로 매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하나만으로 우리의 영혼과 신체는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개인은 사회 전체에서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으며 일이 항상 순조롭게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더 큰 성공을 거두려면 우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 거지라 할지라도 어쩌면 미래의 어느 날 우리에게 큰 힘을 보태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사람을 돕는다면 언뜻 불필요한 소비를 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것은 절대 손실이 아닙니다. 그 도움은 여러분이 내일을 위해 심은 씨앗이며 이 씨앗이 싹을 틔어
얼마나 크게 자랄지는 감히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그다지 큰 것이 아니거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바로 보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몇 배, 아니 몇백 배 확대된 인맥으로 돌아온다면 타인에게 도움을 준 것을 절대 손실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도 성공을 나누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곧 사람도 살지 않고 배도 왕래하지 않는 고독한 섬이 될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쌓을수록 다른 사람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돕는다고 해서 바보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상대방의 장점, 선함,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좋은 점을 우리 것으로 흡수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성공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인생의 가장 멋진 부분은 바로 성심성의껏 타인을 도우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좋은 것을 타인에게 주는 것은 또 다른 좋은 것을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려면 타인을 지지하고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